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박창기입니다. SBS 금토 드라마 모범택시 흥행불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범택시는 지난 24일 방송에서 1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19세 이하 관람 불가라는 악조건을 뚫고 얻은 타이틀입니다. 모범택시가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모험택시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모티브로 삼아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극의 구성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울분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만큼 몰입도가 높은데요. 매해 이어지는 시원한 사이다 결말은 마치 시청자가 극의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만족감을 줍니다. 모험택시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첫 방송 당시 10.7%를 기록했던 시청률은 어느새 입소문을 타고 매회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탄탄한 구성은 연출을 맡은 박준우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박 감독의 이력은 범상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오랜 기간 담당했던 시사 PD 출신이라는 것인데요. 오랜 기간 사건 사고 현장에서 쌓아올린 경험치가 드라마를 통해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갑작스레 투입된 표혜진입니다. 천재 해커 안고은 역을 맡은 표혜진은 대체 배우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캐릭터와 혼연일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할의 주인은 걸그룹 에이프릴의 이나은이었는데요. 이나은이 상당 회차를 촬영한 뒤 첫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학폭 논란이 모범택시를 덮쳤던 것이죠. 이로 인해 주연 배우였던 이나은이 하차하면서 전면 재촬영에 돌입했는데요. 오히려 이 카드는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현재 표혜진의 연기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나은과 표혜진의 연기력을 놓고 비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일한 대사를 놓고 소화하는 두 사람의 연기에 갑론을박이 일며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주연 배우들의 섬세한 여론도 한몫 거들었는데요. 배우 이재훈을 시작으로 이솜, 김의성, 표혜진, 차지현 등이 탄탄한 연기력을 통해 극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흥행에 일조했습니다. 더불어 조연 배우들의 맛깔나는 연기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요소죠. 16부작인 모험택시는 6회차까지 방영됐습니다. 반환점을 앞둔 모험택시가 앞으로 어떤 에피소드와 액션을 통해 관심을 모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태음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